10. 예후. 그는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그분이시다. 북이스라엘 제5왕조 1대 왕. 전체적으로 제10대 왕. 예후는 아합 왕 때부터 신하로 있었지만 요람 왕을 죽인 후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예후에게 보내어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후는 히브리어 예호바와 후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예호바는 여호와라는 뜻이며 후는 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후는 여호와께서 그분이시다. 그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의 가문을 완전 진멸함으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은 여호와시다.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분은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1. 예후는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하였습니다. 예후는 요람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사자로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절대 비밀로 지키라고 엄명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진격하여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조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가를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예후에게 멸망받은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북이스라엘 9대왕 요람. 요람 왕은 예후가 쏜 화살에 염통이 꿰뚫려 죽고 그 시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2.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 높은 왕궁에서 던져졌고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튈 정도였으며 예후는 처참한 이세벨의 시체를 다시 밟았습니다. 그 후에 예후가 식사를 마치고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했을 때 이미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 치워서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세벨은 마지막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 아합 왕의 아들 70명과 그에게 속한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 제사장 등 그 집에 속한 모든 자. 예후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베어오게 하였습니다. 이에 방백들은 왕자 70명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냈으며 예후는 두 무더기로 쌓아 다음날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 곧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했던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4. 남유다 아하시야 왕과 그의 형제 42인과 유다 방백들. 예후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온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구르비탈에서 치니 아하시야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집에 문안하러 사마리아로 가던 아하시야의 형제 42인을 모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2장 8절에서는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 바알 숭배자. 예후는 자기도 바알을 섬긴다고 하여 바알 숭배자들을 바알의 당에 모두 모아 몰살하였습니다. 그는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훼파하여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바알의 선지자가 452인이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예후가 죽인 바알 숭배자의 수는 수천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으로 예후에 의한 극렬한 피의 숙청은 그 유해를 찾아보기 힘듦을 만큼 잔인하고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하게 시도되었던 일종의 종교개혁으로 여호와를 위한 예후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후 왕조는 예후담으로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등 4대가 지속되었습니다. 실로 예후에 의한 아합의 집에 대한 진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2.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은 바알 우상에 대해서만 철저했으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합의 집에 대하여 정직하게 일을 잘 해냈다는 칭찬은 들었으나 다른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첫째, 예후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는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예후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죄악을 떠나지 않을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사방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찢으심에는 히브리어로 베어내다, 잘라내다 라는 뜻을 가진 카차의 피엘형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실하게 잘라내어 줄어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예후는 요단 동편의 가장 비옥한 땅들을 하사엘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의 길에 지속적으로 행할 때는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 분이나 예후를 심판하신 분이나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훗날 예후 왕조는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살룸에게 살해당하여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예후의 자손 4대만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11. 여호아하스.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탱하신다. 북이스라엘 제5왕조 2대 왕, 전체적으로 제11대 왕. 여호아하스는 예후에 이어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히브리어로 예호아하즈이며 역대하 25장 25절에서는 요아하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호바와 아하즈가 합성된 것입니다. 예호바는 여호와를, 아하즈는 붙잡다, 잡다, 연합하다를 뜻하므로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1.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받았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좇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셨습니다. 여기 노는 히브리어 아프로서 이것은 본래 코라는 의미입니다. 코가 노라는 의미로 확대된 이유는 화가 날 때 코가 팽창될 뿐만 아니라 코로 내쉬는 숨이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발하사는 히브리어 하라로서 불붙다, 뜨거워지다, 진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해 도저히 참으실 수 없어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가 폭발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는 북이스라엘을 아람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에 붙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 하야밈으로 문자적으로 그날들 동안 내내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여호아스의 통치 기간 내내 아람의 탄압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이스라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2.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람 왕이 계속되는 학대에 견디다 못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시어 북이스라엘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자는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아닷 니라리 3세입니다. 그는 주전 803년경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 아람의 국력을 약화시켰으며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를 구원해 주신 것에는 몇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된 길을 가던 자라도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구하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하신 그의 자손들이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에 근거하여 북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좇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3.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주셨으나 동일한 죄를 반복하자 아람을 통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아람의 학대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랑을 저버리고 여전히 불신앙에 깊이 빠져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며 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두고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에서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배은망덕한 행위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 왕을 보내어 여호아하스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람 나라의 잔혹함이 너무도 극심하여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백성은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티끌이 바람에 날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병력을 최소한의 수로 제한하였습니다. 함 나라의 왕인 여호아하스에게 남아있는 군대는 고작 10대의 전차와 50명의 기마병 그리고 보병 10,000명 뿐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아람왕 하사엘의 봉신으로서 국내 치안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군사력만 남겨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명령을 무시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엄중했던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아람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가 다시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에게 더 극심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다시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붙잡아 주실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12. 요아스.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 여호와께서 주신다. 북이스라엘 제5왕조 3대 왕, 전체적으로 제12대 왕. 요아스는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계승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히브리어 요아쉬로 때로는 예호아쉬로 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예호아쉬는 예호바와 에쉬의 합성어로 문자적으로 불같으신 여호와를 뜻하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라는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1. 요아스는
병상에 누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게 내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나라의 국방력이었던 엘리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살을 취하게 하고 활을 잡은 왕의 손에 안찰한 다음에 요아스로 하여금 동편 창을 열고 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람을 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하 13장 17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진멸하도록은 히브리어 아드 칼레로서 이것은 완성이 될 때까지, 끝장이 날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칼레는 칼라의 피엘 절대형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왕에게 다시 살을 취하여 땅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때 왕은 엘리사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땅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 번 치고 그쳤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 선지자는 크게 화가 나서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화살이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앞서 들은 요아스 왕은 당연히 엘리사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화살로 땅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세 번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아스 왕에게 적을 향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전투의식이 부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요아스에게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생각이 충만했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화살로 땅을 쳤을 것입니다.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람 나라를 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7절에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에 나오는 친다나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땅을 치소서에 나오는 친다는 똑같이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믿고 10번이고 100번이고 화살로 땅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2. 요아스는 부친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였습니다. 아람은 주전 798년경에 하사엘 왕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베나닷 3세를 세 번이나 공격하여 부친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에서는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 쳐서 파하고 라는 표현은 열왕기하 13장 19절에서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라고 말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아스가 베나다 3세로부터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 것은 그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3. 요아스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아마샤는 주전 796년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해져 에돔의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요아스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하면서 아마샤의 교만함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아마샤 왕을 가리키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요아스 왕을 가리키며 들짐승에게 짓밟히는 것은 갑작스러운 멸망을 가리킵니다. 짓밟았느니라는 히브리어로 라마스로 밟아 뭉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샤 왕이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말합니다. 이 말대로 아마샤는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 안에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인질들을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아마샤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자 이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거저 주신 승리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3장 11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삶은 강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한 자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13. 여로보암 2세 백성들의 수가 번성케 하소서,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소서. 북이스라엘 제5왕조 4대왕, 전체적으로 제13대왕. 여로보암은 히브리어 라바브와 암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히브리어 루브와 암이 합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은 백성이 다툴 것이라, 백성이 대적하여 싸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므로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1. 여로보암 2세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주변 정세를 보면 수리아 지방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람 나라가 신흥 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수도 다메섹을 빼앗겼습니다. 자연히 아람 군대의 세력은 약해졌고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히려 많은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맛은 수리아 중부의 성읍으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를 가리키고 아라바 바다는 사해로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확보했던 최대의 영토에 해당되는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영토를 회복하고 전성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6장 14절에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땅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맛과 아라바까지 회복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8절에서도 여로보암 2세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그 권력으로 쌓은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메섹은 하맛과 마찬가지로 수리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넓은 영토와 거기에서 들어오는 갖가지 수입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2. 여로보암 2세의 풍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풍요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기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를 영어성경 NIV에서는 노예나 자유자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혹독히 고생하는지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보셨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인데 이것은 숙고하다, 조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고통과 도울 자가 없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던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생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권념하사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고통을 권념하신다면 반드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을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신 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전성기는 전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강권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장 많은 축복을 주시고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기울어가는 북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며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외친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 외부적으로는 풍요와 평화를 누린 것 같으나 사실상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지도층에 불과했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하는 지도자의 억압과 착취에 가난한 자들의 한숨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아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 상하 궁, 큰 궁을 짓고 상하 궁에 누워 기지개를 켜며 비싼 향수를 바르고 비싼 포도주에 취해 잔치하였습니다. 폭력과 압제가 난무하여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니 지혜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만이 판을 쳤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이며 북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 땅과 거기 사는 사람이 슬퍼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씨가 말라갔습니다. 게다가 성적으로 문란하여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습관적으로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행음하는 데만 열중하였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정의를 거스르며 범죄하여 번돈으로 재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제사드리기 위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구석구석 상한 곳 하나 없이 썩고 골마 심각하게 병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패역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의 시대에 예후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번성은 한마디로 거짓된 번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였지만 속으로는 구석구석 방탕과 사치와 불의와 음란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거짓된 번성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